패션이 카오가 밥 카오사는 밥자리 어떤 맛일지 한번 뭐. 해파리가 해파리지 뭐. 서로 그래 바이크를 타고 가는데요. 위치는 같은 데 찍었는데 제프리 형이랑 다른 곳에 내리는 바람에 제가 걸어서 다시 찾아왔습니다. 이 형 되게 잘한다. 11호 안정소는 여기 2번 입구고요. 어디에 있는지는 저기 있네요. 놀래켜 볼까요? 좋았어요. 와, 여기는 너무 커서 깜짝 놀란 거 아니에요? 오토바이도 힘드네. 이건 너무 많냐고. 와, 진짜 크다. 서로 안 맞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. 근데 배고파. 밥부터 먹을 거야. 슬 돌아보면서 한번 가보죠. 여기가 밥 먹는 길거리 음식 파는 그런 라인인가 봐요. 아, 이거 오징어 게임이 아직도 있어. 그럼 모를 몰 안에 있으면 네. 더 비싸지 않을까? 그렇죠. 보통은 사실 여기도 어떻게 보면 자리세가 있지 않을까요? 자리세 있긴. 양송이 튀김. 우리가 라오스에서 너무 맛있게 먹었죠. 그죠. 양송이 튀김. 어떻게 제가 한번 또 도전. 안 돼. 안 돼요. 튀김은 일이 너무 커져요. 뭐. 우리 기름 많더라. 근데 뭐지 말라고 시켜. 그리고 여기 이 라인이 끝난다고 끝나지 않을 것 같아요. 계속 나올 것 같아요. 워낙 커서. 23개 구역인가가 나눠져 있대요. 무지막지하게 많은 구역들이 나눠져 있는 곳이래요. 그러니까요. 먹으면 되는데 막 한 곳이 엄청 많거나 그러진 않습니다. 팟타이 먹고 싶은데 갑자기. 지금 골목골목을 한번 들어와서 보고 있는데요. 가게들이 이렇게 철문으로 닫아놓고 운영을 안 해요. 그러니까 느낌이 아직 셔터를 안 올렸다라기보다는 그냥 공실 느낌이 엄청 커요. 이런 것들이 지금 지나오는 이런 보이는 이런 천들로 가로막혀 있는 것들이 다 열어야 되는데 다 닫혀 있어요. 망한 시장 느낌이 확 느끼긴 해요. 진짜 뜨짝 주말 야시장을 오기 위해서 얼마나 기대하고 먼 길을 왔는데 아직 밥 먹고 나면 또 모르죠. 기대를 한번 해봐야죠. 금요일보다는 토요일에 더 많이 열는 거 아닐까? 우선 밥을 먹고 기다려봐야죠. 또 골목에서 나와서 큰 길가로 나오니까 그 잠깐 사이에 사람이 는 것 같은 기분도 들어요. 조금 는 것 같아요. 네. 그래, 이런 분위기가 나야 시장 온 느낌이 나죠. 맞죠. 네. 그 크기는 엄청 큰데 네. 안에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. 여기 어디 있는데? 자원인데. 그죠? 저 밖에 어디 있는데? 저도 사진을 봤을 때 밖이었는데. 없어. 구글 일 안 하네. 빨리 업데이트를 해야지. 우선 식당에 없어졌으면 구글 일해라. 오버하지 말자. 가운데 누른 데 아니야? 그니까요. 가운데로 들어가자. 네. 둘 중에 하나 어느 걸로 할래? 자비가 저기다. 캐시 온리. 뭔가 캐시 온리니까 간단하게 길거리 음식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가 거긴데? 그런 거 같은데요? 스몰 원. 비어 2. 자, 참고로 여기 캐시 온리입니다. 혹시나 다 그러잖아. 우리는 그러지만 혹시나 카드. 여기 있구나. 메뉴가 이렇게 있어요. 먼저 나온 거는 똠양꿍 스몰 사이즈. 스몰 사이즈인데 양이 크네.
좀 수요가 조금 줄었다가 아니야 그래도 충분해 어때요 맛은? 맛있어요? 맛있어요? 오 진하진 않은데 부드러워 초보자들이 먹기에 괜찮은 그런 느낌 주문한 파타이가 하나 나왔습니다 오늘도 치얼스 이거는 짜축장이나 시장입니다 야시장에서 맛집이라고 찾은 맛집인데 아니야 맛집이라고 온 거 아니고요 그냥 네이버 찾았는데 아, 많이들 우는 곳? 아니 그냥 한 명 글만 봤어 아 아줌마 파타이 하나를 넣나? 하나로 그런가 봐 괜찮아요. 맛있어. 여기도 맛있는데 카오사랭은 조식 파타이가 맛있는 것 같아. 아, 그거는 솔직히 말하면 거기 파타이는 최고인 것 같아요. 여기 야시장이 아니라 하나 국내 타운인 것 같아. 꿍이 뭔지 알아? 꿍이 새우. 아, 무. 무가 돼지. 카오 카오가 밥 카오사는 밥자리네 좋다 내가 나는 게 그래 뭐 안 할 줄 알았는데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 동양궁 밥 먹고 나왔더니 어두컴컴해지고 사람들이 좀 더 많아지고 가게 문도 조금 더 연 것 같아요 양말 8개 100바트라는 거 양말 살게요? 아니요 동네에 있으면 겨드랑이 짱이 많아가지고 그쵸 어쩔 수 없이 얘를 써야 돼 얘 뭔지 다들 아시죠? 개오드라는 매너의 상징 그렇죠 근데 사실 매너를 위해서 쓴다라기보다는 내가 뭐 다 아시잖아요 설명 안 해도 그렇죠 한국에서는 대우전한테 안 쓰거든 다 이렇게 높지 않으니까 어 코끼리 바지 근데 코끼리 바지는 어딜 가든 다 백이야 그 야몽은 안 샀냐? 이제까지? 야몽은 뭐예요? 그거 코에다가 냄새 맡는 거 콧방 뚫리는 거 네. 아 저는 이제 괜찮아졌어요 라오스를 벗어나고 난 다음부터는 많이 호전됐어요 어 그러면 그 스트랩이 엄청 많이 남았겠네 예. 여기 세일을 붙여놔서 와봤더니 사이즈별로 가격이 다르네 비싼 거 아니야? 그쵸 만 원이니까 아니다 8,000원? 2만 220만원씩 거의 8,800원 9,000원이니까요 비싼 거 아니야? 그쵸 이게 2,500원 베트남이랑 비교할 수가 없어 그렇죠 베트남이 비교하면 안 되지만 한 두 배 정도 가격이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여기는 아까 전에 야시장 맨 거리 옆에 이거 먹을 거 아니야? 먹고 또 먹고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먹고 또 먹고 노조리 씨발 먹어줄게 소고기 꼬프 소고기 꼬프래 대표 진호야 맛있어? 형님 한 입 맛있네 아니 이게 향이 우리나라랑 다른 향이 있어 어? 데이브가 좋아하는 네이버가 엄청 좋아하는 걸그룹은 아이브입니다 우리 수박 주스 하나씩 먹을까? 그럴까요? 수박 주스 메론 주스 수박 주스 난 수박 주스 저도 수박 땡모발 먹어 아 나 길어 소로 안 보고 괴로웠어 잘 짜있긴 반치킨 맛? 좀 드셔보실래요? 아니 이제 다음 거는 또 뭐 드실 거예요? 다음은 보고
델리 스페이스가 뭐지? 그릴 다 찍어주는 거야? 어. 에이. 아, 해파리야. 해파리 냉채도 먹으니까. 오케이. 땡큐. 어떤 맛일지 한번 뭐. 해파리가 해파리지 뭐. 왜 이러는 걸까요? 보드적 보드적. 안 먹어 배불러. 아, 나 이 소스는 나랑 안 맞나 봐요. 이건 오로지 식감만 먹는 것 같아요. 아우 나 이 소스 안 맞아. 아. 저랑 소스랑 안 맞는 것 빼면 괜찮아요. 끝. 아 이거 우리 너무 맛있게 먹었었던 건데. 네. 라오스에서. 개인적인 평은 라오스에서 먹었으면 더 맛있다. 근데 간단히 먹길만 먹을 만하긴 해.